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드디어 교회 시대에 문이 열리게 되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 땅끝 선교가 처음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울이 준비되어집니다. 또한 사도들의 우두머리 되어지는 이 베드로에게 여인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체를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지역을 넘어서 계층을 뛰어넘는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땅끝 선교, 이방인의 선교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심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여호와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사도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어찌 더럽다 하느냐 이야기하시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는 환상 중에 알려주셨던 바로 그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 형제들과 함께 가는데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였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있는 거부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요파에서 가이사라는 4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에게는 매우 생소한 장면이겠죠. 왜냐하면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이 제복을 입고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최고의 예호를 하는 모습이 생경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평등 사상이 또 여기에도 담겨져 있죠. 타 종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를 믿고 한 믿음을 갖고 한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같은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 안에는 평등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가? 중세 기독교에서 계급이 나뉘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이 평등 사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계급이 만들어져 있죠. 철저한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계급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사회, 모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다 계급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네,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이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또 주 안에서 평등하고 교회 안에서 또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 역시 그 직능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죠. 어쩌면 이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로마의 군병에게 부당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수산업자로서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 의해서 많은 재산을 빼앗긴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에 가까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뭐 이런 경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이 바짝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쾌감을 느끼고 또 그 자기 발 앞에 있는 고넬료 군대 로마 군대 백부장을 모욕스럽게 하거나 수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까지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지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31절입니다. 마라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셨을 때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때 왜 고넬료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근거를 이야기하시죠.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제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고넬료가 경험했던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은밀하게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나다니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은밀한 어떤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나다니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히 행하는 선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밀한 기도 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기도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 또 선한 일에 힘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베드로가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이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48km 먼 거리에 있는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도 이제 머뭇거리게 되었는데 고넬료가 청하였을 때 환상이 아니었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이제 깨달았다. 아, 주님이 이 땅끝이라는 것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자신이 왜 왔는지, 그리고 네가 이전까지는 유대 여호와의 종교,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 네가 알지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 너를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이제 알려주겠다 이야기하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여기서 그 고넬료에게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36절에 보시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다섯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먼저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빛들이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매번 다시 알려드려야 돼요. 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됐다는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죄는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분을 믿는 자들은 복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보다 조금 더 펼쳐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풍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 눌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귀신화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가르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지만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계 교회가 이 자유주의라는 것에 휘몰아치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유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그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WCC라는 그런 단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쟁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가 어떤 사람들이냐. 다섯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믿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냐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복음주의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네 번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다섯 번째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이걸 안 믿는 기독교도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안 믿는 기독교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면 한 80%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거죠. 다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했느냐. 그래서 부활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인간적인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제껴버리고 그냥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삶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평등하고 자유롭고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다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존재하긴 하지만 예, 그들도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중요한 다섯 가지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이걸 좀 정리해서
복음주의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섯 가지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 다섯 가지를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 얻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짐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였는데 사마리아 성에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됐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였더니 세례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똑같았어요. 그 피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신분은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마리아 성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이곳에 무엇이 생기는가? 바로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건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위하여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로 세워주기 위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함께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다는 것은 함께 먹고 좀 교제하고 함께 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머물러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사도들과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함께 먹고 자고 했느냐라고 문제가 되어지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크게 그 마음에 감동을 입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머물게 되어짐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드디어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어졌죠. 오늘 두 가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구제를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이웃들과 은밀하게 섬기는 일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 듣고 꾸준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그마한 선행을 기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지켜보셨던 주님, 나다나엘을 살펴보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골방에서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소풍교회가 복음으로 능숙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